자, 어디론가 또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 도착했는데 엄청 희한하게 얼었습니다, 물이. 이렇게 얼은 거 처음 봤어. 파도가 온 것처럼 생겼네? 우와, 되게 신기하게 얼었다. 야생! 야생! 자, 이렇게 오늘 여기 청년 아버님 인사도 못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청년 아버입니다. 네, 그 바로 옆에는 안녕하세요, 제니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생 까망님 친구 생물도가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얼음통을 한번. 아, 근데 오늘 끌이랑 망치 다 해야 돼요. 뭐 내가 나 안 온다 그랬잖아. 아, 오늘.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디. 개고생 콘텐츠. 끌이랑 무겁네. 망치랑, 어우, 망치도 무겁다. 어우야. 요거 이렇게 들고 가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챙겨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경치가 끝내줘요. 이거 보세요. 와, 경치 좋습니다. 추워. 여기 물에 들어가야 돼? 추워. 여기 물에 들어가야 된대. 입수. 입수! 여기 있잖아. 조심해. 넘어지겠어. 형, 우리 어디 가요? 아니, 저기. 아, 형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 네가 먼저 가는 거. 일부러 우리 고생시키려고 제일 어려운 데로 데리고 온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아, 너무 빡세. 손물 닦아야 돼. 닦을 손이 없어. 빨리. 오! 오, 간다! 오, 간다! 간다! 우와! 와! 야타! 우와! 야! 야! 가자! 야! 와, 찾았대. 찾았어. 와, 추워. 일단 어디를 뚫어야 돼요? 여기서 저 어창 한번 만드시겠어요? 어창 제가 만들게요. 네. 많이 잡을 거니까 크게 만들어야겠다. 엄청 크게 만들으라고, 엄청. 아, 어제 중노동을 해가지고. 잘한다. 야, 역시 자세 보세요. 와, 잘러. 아, 잠깐만. 아, 처음에 너무 열심히 했어. 아, 청년 어부님은 되게 좋은 게 굉장히 목소리가 맑아. 얼마 전에 그 걸그룹하고 한번 콜라보 했잖아요. 맞아. 야, 그때 얼굴하고 좀 다른데? 추정 써봤어. 요즘에 채니 아빠랑 하면서 느낀 게 채니 아빠 팔힘이 예사롭지가 않아. 야, 힘을 안 주는 것 같은데도 퍽퍽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있어. 근데 잘 넘어져. 거의 한 두 번 촬영하면 한 번은 넘어지더라고. 저는 수만 던지다가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어제도 물에 들어가더라고, 자동으로. 이 정도면 돼요? 네. 아, 그래? 아, 내가 할 게 없네. 아, 아깝다. 조금 들어야 돼. 됐다, 그만. 오, 좋아요. 물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동 환수. 이게 바로 그 용천수라는 건가요? 얼천수. 얼천수. 보인다. 거기에? 이게 잘못 뚫으면 여기 밑에 있는 끈까지 잘라버릴 수 있죠. 저도 한번 잘라먹었어요, 저번에. 굴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근데 날이 다 들어갈래나, 얼음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걱정이 돼서 여기로 같이 오자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와, 하나 더 뚫어야 되죠? 자, 또 엔진톱 전문가 채니 아빠 형님께서. 끊어졌네, 여기. 어떻게? 이거 그런데? 아, 형님. 아, 야! 아, 이게 아까부터 불안불안했어. 아, 이제 요 나머지는 끌하고 망치로 조져야 돼요. 오늘 고생 시작이다. 아유, 어제도 시작했는데. 지금 다들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자, 이렇게 통발을, 통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네, 강망. 통발이죠. 일종의 통발이지. 과연 두두둥. 자, 오, 야, 많아요. 오, 장어 아니야 저거? 장어처럼 생겼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얼음치부터 방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얼음치가 뭘까요, 까만님? 얼음치 딱 보면 알지. 요게 얼음치잖아요, 요거. 아, 요거. 얼음치. 아직 땡 탈락이야? 탈락. 살려줘야 되니까, 자. 아, 이게 얼음치? 똑같이 생겼는데, 얘랑? 이게 위에 게 참마자인데, 몸만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느러미를 보시면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방생을 해줘야 됩니다.
들어가. 그렇지. 누치? 이거 누치, 이거 참가자예요. 이거 쌍꺼풀 있다고 해서 누치라고 하던데? 걸그룹이? 걸그룹, 우리 시그니처님께서 누치는. 여기 보면 비늘에 이런 까만 알갱이 점 같은 게 막 붙어있잖아요. 요게 참맞아요. 아하. 우리 생존할 때 일로 와서 생존해야 되겠어. 털어서? 털어가지고. 털어가지고. 오, 배가살이. 배가살이 뭐야? 처음 들어보네. 와. 이제 여기 가득 채워야 되니까 끌로! 까막님이. 파이팅! 오늘 끌로! 파이팅! 파이팅! 에어그레인. 오늘 4개 남았습니다. 콩날?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추워요. 추워. 케니 아빠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차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우와. 어떻게 물고기 다 얼었어. 빨리 해볼까요? 추운데? 레고, 레고. 네! 와, 잘 나간다. 엄청 좋아요. 우와. 됐다. 형이 저 날 갈라고 일부러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 되게 고맙네.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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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뜬뜬, 뚜루든. 고생한 보람이 있을지. 아, 나와라, 구비야. 드디어 터졌다. 우와, 야, 우와, 진짜 많아. 지금 왜 이렇게 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겁나 크다. 얘도 천연 기념물이라 사겨줄게요. 이렇게 한 마리씩 사. 잘 가. 새 이렇게 방생하면 좋아요. 오, 모래무지 엄청 커. 모래무지 왜 이렇게 크냐? 이야. 자, 여름치가 그래 자갈이 잘 발달한 그런 천연 강에서만 살아가요. 그래서 댐이 많이 발달한 그런 곳에서는 많이 사라지는 어종입니다. 빨리 살려줄게요. 아, 잘 가라. 자, 어창에. 하나, 둘, 하나, 둘. 야. 얘네들이 돌 밑에서 많이 서식을 하거든. 돌 밑에 숨어있는 애들이라서. 역시 박사님. 겨울에는 저 활동을 잘 안 해요. 돌 속에 짱 박혀있어서 통발이 잘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야. 근데 얘네 만지면 위험해요. 맞아요. 여기 아, 가시가 그래요?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독이 또 있어, 있어, 또 있어. 독 있어요, 독? 독 있어요. 얘도 먹어요? 근데 얘네가 거의 다 큰 거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까지는 크는데 거의 보통 사이즈죠, 이게? 원래 작은 종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예쁘게 생긴 것 같아, 은근히. 혼인색이 벌써 올라왔네. 이게 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 커도 아무런 의미 없네. 그렇지, 맞아. 별로 좋진 않아요. 피네미하고 갈견 진짜 크다. 그쵸. 하천하고 비교가 안 돼. 아, 그래? 이런 게 엄청 나와요. 와. 아, 진짜 크다. 이만한 게 차탄천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 잡힐까 말까. 여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쳤을 때. 눈발이 더 세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경사가 심한 곳인데 이게 올라가시나 있나 모르겠네. 눈 더 쌓이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올라가면 뭐 여기서 뭐 생존해야죠. 아, 생존 전문이지? 체니 아빠 준비하라고, 바로 생존. 물에 들어가서 생존할 거야. 오케이. 아, 체인을 끊고, 이거 새로 사니까 더 잘 돼. 장난 아니야. 그게 두 배 늘었어. 효율성이? 네, 효율성이. 하나 뚫을 거 두 개 뚫을 수 있어. 지금 방금 잡은 그걸로 밀키트를 만들어가지고, 밀키트를 팔고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이렇게 야채랑 요거 육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거. 와, 양념장, 참게, 그리고 요거는 수제비라고 합니다. 요런 센스까지. 여기 오늘 잡은 잡어들 이렇게 해가지고 쏙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엄청나게 맛있는 매운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는데? 와, 이거 소리까지 맛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안 됐네. 좋아한다. 와. 바로 나야, 지금. 이 정도면 끊었다 쳐. 이제 이거 끝나고 80은 대회 하는 건가? 80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까부터 꽂혀가지고. 팔이 겁났어요. 겁나. 그래서 돌 같은 거 엄청 쉽게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과제 잡을 때 그냥 이건 들어볼까라는 그 시도조차 못하는 그게 있잖아요. 갑자기 손을 딱 대죠. 그걸 드신다고 해요. 원쪽. 자, 이제 다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최고예요. 진짜 맨날 오고 싶어요. 최고. 와, 진짜 최고예요. 다 먹었고요. 네, 또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